그분들이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전 경기도 경기복지개발원 대표이사 역임했던 진석범 후배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. 네, 들리세요? 들리세요? 뒤에 안 들리세요? 예, 이거 어떡하죠? 네, 소음 기준 때문에 약간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뒤로요? 더요? 더? 네네. 네, 1시간, 10시간, 100시간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대표입니다. 그러니 저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네, 되게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고자 이렇게 영장을 친 걸로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저 안에 계신 이재명 대표님은 아마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내일 아니면 12시 정에는 분명히 다시 저희 곁으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성남 시절부터 경기도 그 다음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이재명 당대표를 저는 성남 시절부터 함께 했습니다. 이 앞에 말씀하셨던 어떤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. 제가 경기도에서 그 급저 신용대출 사업을 담당했었습니다.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500억이라는 돈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. 당연히 그 정책은 통했고 많은 경기도민들이 청년들이 그 혜택을 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 위에 와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을 경기도를 성남시를 엄청난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냈습니다. 이제 다시 우리 곁으로 와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들께서 힘을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그 힘을 받아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더 나은 개혁을 위해서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?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합니다. 공정과 상식, 지금의 하는 행태가 공정과 상식입니까?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영장을 청구하고 그거를 민주당의 반개혁 세력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해내는 그 작태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엄하게 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화성시 을 지역의 이원욱 국회의원님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가결하셨습니까? 네, 가결한 것 같습니다. 말씀이 없으시네요. 어제까지 탄원서를 우리는 90만을 모아서 제출했습니다. 화성지역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서는 탄원서가 돌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분명 우리의 이재명 구하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 대선 때부터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0.7% 차이로 졌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원욱 의원을 잡으러 갑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반개혁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처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원이 주인인 겁니다. 천원짜리
당원이 주인이어야 되고 그 당원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. 어떻게 국회의원 168명의 목소리가 더 큽니까? 240만 명의 당원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.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. 정의가 이긴다. 정적 제거 중단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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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이 이긴다. 민주주의 지켜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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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지켜내자.